인생을 뒤바꾼 역사적 그날 19, 9.11 공개합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이게 비단 요즘 얘기만은 아니죠. 약 20년 전인 2000년대 초에도 그 좁디좁은 취업문을 뚫고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고 이후에는 국내 굴지의 조선소로 이직. 그리고 그곳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한 남자. 그런데 돌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게? 바로 배우 허성태 씨입니다. 아 저분. 아니 어떤 연유로 배우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건가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를 꿈꿔왔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에 포기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2011년 이때 TV 속 한 줄의 자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꿈이 마구 요동을 쳤고요. 결국 허성태 씨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죠. 아, 경남 거제도에서 올라온 허성태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발 믿어받는 그냥 놔둬줘. 어? 이때 영화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를 연기했는데요. 너 유진이. 야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몰입한다는 게. 네 시체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진즉 이 길에 들어섰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성태 씨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그렇게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예선에서 감사합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지인들은 배우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은 허성태 씨의 도전을 뜯어 말렸습니다. 헛바람 들어갔다고 했겠죠. 아니 주변 사람들은 백보 그랬을 거야. 아, 정말. 반대의 정확한 워딩을 그냥 아니, 쪽쪽 뽑아오네. 이때 정말 엄청난 갈등을 했던 그. 그래. 곧 있으면 과장으로 진급하고 연봉도 더 오를 거야. 아니야. 배우가 원래 내 꿈이었잖아. 지금 포기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결국 그의 선택은 바로 배우가 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늦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싸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허성태 씨는요 직접 프로필을 돌리고 다니면서요 한참 어린 신인 배우들 속에서 오디션만 무려 200여 번을 보다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2017년엔 영화 범죄도시에서 조폭두목 독사 역으로 출연. 카리스마 연기로 주목받게 됩니다. 근데 내 놓은 줄 아니. 내 놓은 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모습만 보면 이분은 연기 안 했으면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네. 천생 연기자 같아, 그런 모습. 내 놓은 줄 아니.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싶고 18일을 공개합니다. 그 시절 어린이들의 만물상정. 그 시절 초등학생들은요 이곳이 서점이고 스포츠용품 샵이었습니다. 또 편의점이자 분식점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만물상정 문방. 없는 게 없어요. 다 팔았죠 진짜. 어 학교 다닐 때는 만드기 아세요? 만드기? 알죠. 만드기 이렇게 스트레스볼처럼. 그리고 또 잔디 인형. 거기다 물을 주면 머리에서 잔디가 났어요. 하루가 문방구에서 시작해서 문방구로 끝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문방구 주인분들도 학생들 다 챙겨줬죠. 너 3학년이지. 오늘 그 물감 세트 챙겨가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야말로 정말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미리미리 정보도 있었고. 이것도 기억나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날에 이제 카네이션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문방구에서도 팔았습니다. 맞아요. 팔았지, 팔았지.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파는 만물상 같은 곳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문방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요 추억의 간식들. 그때는 불량식품이라는 말도 참 많이 썼는데 뭐 그러든 말든 엄청 맛있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맛있는 50원짜리 100원짜리 그 동전으로 사 먹던 꾀돌비, 밭두비, 아폴비. 지금도 추억의 간식으로 파는 거 보면 세상 추억이 돋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먹고 나면 혀 색깔 변하는 거 다 아시죠? 아니 그야말로 제 문방구가 뭐 이제
저 학용품도 팔지만 진짜 분식집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이게 제일 중요한 놀이터였어요. 컵 떡볶이 뭐 이런 것도 팔고 떡꼬치. 떡꼬치. 네. 떡꼬치. 아, 떡꼬치. 네. 아 너무 기뻐. 나중에 발라서 주는 거. 아 그 저거. 저거 뭐예요? 피카땡 돈까스. 뭐야 저게? 저거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가 왜 뭐 먹다만 거야 뭐야? 피카땡 캐릭터 뭐야? 저거는 이걸로 돈까스가 나왔었어? 본 적이 없네. 돈까스를 모르신다는 게 저 또 세대 차이를 여기서 또 느끼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문방구 간식 있나요? 뽑기? 뽑기? 달고나 뽑기 해갖고 아, 막 있었죠? 모양 잉어, 어려운 거. 잉어 칼 뭐 이런 거? 그렇지 잉어 아. 칼. 어 기억하네. 저런 거 운동회 때 봤어요. 운동회 때. 모양 잘 뽑으면 저 잉어 사탕을 주잖아요. 달고나. 맞아, 맞아. 잉어가 아마 1등일걸요? 1등이지 1등. 어. 제일 큰 거. 저는 또 사탕 중에 가루 찍어가지고 먹으면 아~ 이 가루가 입에서 그냥 탁탁탁 터지던 거. 소리 나는 거. 아~ 저게 이제 찍기라고 아, 네. 저희가 불렀는데 맞아, 맞아. 그때 저희 한참 저게 유행했었어요. 저는 사탕 하면은 그 맥주 사탕 혹시 아세요? 위에 맥주 모양인데 위에 하얀 색깔 거품처럼 거품이 실제로 아, 있어요. 아 그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와인 생각하는 거. 나 여기는 이건 모르겠는데 맥주 사탕. 맥주 사탕이랑 모르겠어요. 페인트 사탕이 있었어요. 저 페인트 사탕은 파란색인데 먹고 나면 혓바닥이 파랗게. 아예 파랗게. 맞아. 그리고 여기도 그냥 못 지나셨을 겁니다. 문방구 입구에 있는 오락기. 아하. 저 게임은 한 명이었는데 한 세네 명이 구경을 하죠. 그렇죠. 아 정말 옛날 문방구 생각하니까 추억이 끝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은 좀 보기 힘든 풍경이라서 더 그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